현재 전북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수원 기자 전해주시죠. 밤사이에도 약한 눈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됐지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고 있는 상태로 출근길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현재 이곳 충북 지역은 대설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어젯밤 늦게부터 눈발이 잦아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보은 7.6, 청주 7.2cm 등으로 내일까지 곳에 따라 최대 7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남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지만 새벽 4시를 기해 제주 산간지역에 대설경보가, 전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이 27.5cm, 당진과 태안에도 각각 20cm 눈이 쌓였고 제주도 산간지역에도 20cm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제주도 등에는 내일까지 5에서 10cm 눈이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cm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 춘천 영하 6.6도, 충주 영하 4.5도 등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